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장애인 그 재활 상담사 이 자격증 준비 방법에 대해서 최근 질문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자,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이 사회복지사 이 취득을 알아보던 중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는 이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.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연관이 있나요? 통합적인 그 사회복지사 개념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것 같더라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, 이 사회복사처럼 시험을 안 보는지, 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응시 자격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. 참고로 저는 최종 학력이 이 고등학교 졸업입니다. 이렇게 주셨고요. 자, 일단 장애인 재활 상담사 이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와는 좀 다르게 그 2급 같은 경우도 국가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해서 이 자격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. 시험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이 있는데, 그 학력 조건이 된다라든지, 뭐 경력 조건이 된다라든지 둘중 하나인데요. 보통 이제 학력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를 하시고, 반드시 관련 학과 학위가 필요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 경력 조건으로 해서 응시 자격을 갖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, 관련 학과를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직업 재활, 재활 상담, 재활 복지, 재활학과, 뭐 학과 과정, 전공 이런 것들이 있고요. 학과 명칭이 위와 일치해야 되고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시원 심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. 여기 보시면 1급 장애인 재활 상담사, 2급 장애인 재활 상담사 응시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으시고, 이 비고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2급을 이제 취득을 먼저 하시겠죠, 아무래도. 자, 2급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보통은 이 사회복사를 취득을 하시고 이 경력이 3년 이상 되시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. 자,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어떤 거냐? 그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은 개인의 손상이라든지 기능 제한, 그 생활적 요인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, 이 재활 상담과 사례 관리,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 재활 등의 이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 재활 전문가를 뜻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현재 급변하고 있는 이제 국내외 재활 환경 변화 속에서 이 장애인의 개인 활동 및 사회 참여 및 자리 앞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 업무로 이렇게 5가지, 그러니까 4가지로 크게 나눠 봤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기초 정보를 소집하고 각종 검사 및 작업 평가 등을 통해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 보고서 작성. 두 번째로는 이용자의 개인별 재활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전환, 뭐 직업 적응 훈련 프로그램, 직업 훈련 및 관련 정보 제공, 구직 탐색 훈련 프로그램, 자립생활,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, 보호, 지원, 맞춤 고용 등 고용 프로그램, 취업 후 적응 지도, 장애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 등의 이 재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. 세 번째로는 이용자의 적합한 직무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노동시장 조사, 고용주 및 인사 담당자 면담, 작업 현장 관찰, 직무 분석 및 직무 조정, 그리고 구인 구직자 매칭, 사업주 지원, 자원 개발 및 정보 제공, 고용주 구직자 간담 및 교육 등 수행. 마지막으로는 이 재활 계획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재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사례들을 관리한다는 점이고요. 그리고 장애인 재활 상담사 활동 이제 분야를 좀 소개드리면은 장애인 복지 시설, 직업 재활 시설, 교육기관 특수학교, 공공기관, 장애인 단체, 기타 재활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한 학력이다 보니까 관련 학과 말씀드린 거에 입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,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.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이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경력을 쌓으셔야지 장애인 재활 상담사 응시 자격을 갖추실 수 있다라는 점. 아무튼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있어서 고졸자분도 최소 2년제 학위 과정을 동시에 병행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학습 설계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이나
하단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